알겠습니다. 은행주도 일단은 카테고리 안에 넣고 좀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빠진 게 저희 바이오주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실 코스닥 지수를 이마만큼 끌어올린 건 역시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도 컸고, 또 뭐 실질적으로 숫자가 잡히는 기업들도 있고 해서였을 텐데, 바이오 쪽은, 제약 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셀트리온 합병까지 해서 더 이상 뭐 크게 재료가 나오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건 참 기대가 있었던 이슈인데, 발표 나오고 나서는 시간회에서 상한가 간 거 말고는 크게 반응을 못하는 것 원래 같아요. 원래 그 재료가 그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재료에 근접해 갈수록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 옛날에 그 액면가 5,000원일 때 대부분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액면 분할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료가, 특히 사람들이 이 재료가 굉장히 좋은 재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올 때에는 오히려 반대로서 그 움직이는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오래전서부터 계속해서 생각해왔고 원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재료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보면 바이오 쪽에서는 특별하게 더 재료가 나오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마지막 그 한 거는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또 뭐 백신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나올 가능성이 보다도 높고, 그러면 이제 그 재료가 사라지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됐든지 그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어느 정도는 끌어올렸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그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튼 기업 실적이 올라가고 그랬으면 자기의 본질적인 가치를 그 기초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글쎄 2분기까지의 전체적인 모양을 보게 되면 바이오 주식들이 그렇게 펀드멘탈한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도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3분기에도 그게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그 바이오 주식들에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끌고 갈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동력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이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성장주들 전반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정도서부터 우리가 쭉 보더라도 성장주가 전체적으로 좀씩 힘이 빠지는 형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는 2차 전지대로, 그다음에 또 그 포탈 쪽은 인터넷, 또 포탈 쪽대로 네. 과거의 고점보다는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머무는 형태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해가지고 가장 대장주인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적 분할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물론 지금보다는 덜 떨어졌겠지만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더 제가 계속 봤을 때는 그 추세로 갔겠느냐. 그러니까 그 물적 분할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어느 정도는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장주 쪽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그 상태이고요. 그래요. 성장주가 약해지고 있는 상태의 그 이 영향이 바이오까지도 같이 지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었던 전체적인 카테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할 때에 그 바이오 주식들이 여기에서 다시 또 몸을 추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럴 가능성보다는 높은 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보다도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지금 그러면 기존의 성장주들도 지금 약간 힘을 뺀 위치에서 그 정도 머물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은행주, 화학주, 철강주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볼 만한 것들은 있으나 전반적인 그림에서 시장을 끌어가는 힘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뭘 봐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중소형주가 좀 나아 보인다라고 하셨어요. 그 중소형주는 어느 단에 속한 중소형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가장 손쉬운 거는 기존에 왜 우리가 이제 그 뭐 6개월 전서부터 성장주 뭐 하면서 끌고 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중소형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하게 되면 얼마 전까지는 이제 LG 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네. 이제는 2차 전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보다는 밑에 단에 있는 2차 전지 부품 그다음에 장비 이런 회사들로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5G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다시 나오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 다른 이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네.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린 뉴딜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이 그 디지털 뉴딜도 거기에서 네. 또 파생돼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소부장 주식들도 다시 소환되는 거고 이러면서 그 힘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키워가면서 규모도 커지고 이런 형태로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장에는 소수의 그 이 테마를 가지고 시작하겠지만 그게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적으로 테마의 그 규모나 그다음에 그 속해 있는 것들이 점점 커지는 형태로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원래 이제 그 중소형주라고 하는 것이 대형주들이 한번 올라가고 판이 한번 정리가 돼서 네.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약해지면서 어느 정도 균형점에 도달하게 되면 네. 그 다음서부터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만약에 일정한 박스권 내에 들어가고 박스권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게 폭이 점차 더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특별히 시장으로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럴 만한 요인이 없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주가 막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그러는 건 당장에 주가가 낮아져서 크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했던 건데 그게 아니면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게 줄어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가총액이 50조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한 달 후에 똑같이 50조가 되게 되면 그 영향은 50조만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중에서 극히 일부분밖에 안 나오는 네.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큰 종목들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 6개월 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건 무엇보다도 성장이잖아요. 네. 성장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가지고 왔던 그렇죠. 건데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성장률이 보다 더 높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과거의 성장이라고 하는 테마를 다시 그 소환을 해가지고 뭔가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판이 한번 정리가 되고 뭐 해서 옆으로 이렇게 가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도 상당히 변화하는 형태 네.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 사실 중소형주들도 뭐 소재 부품 이런 쪽들도 많이 움직이기는 했어요. 이미 다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중소형주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조금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그 중소형주 단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함께 오르는 구간에서 좀 많이 셌던 것들 위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움직여도 움직여도 안 움직였던 것들 위주로 봐야 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동안에 세게 움직였던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번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주식들이기 네, 네. 때문에 그렇죠. 모았던 주식들이 이 주가가 오를 때 제일 먼저 관심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들이 먼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멈춰 섰던 주식들은 이게 이제 움직이려면 이 종목들이 먼저 다 그 한번 시세를 내고 그래서 가격도 좀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다른 것들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후 관계에서는 뒤로 밀리는 형태가 되고 네, 네. 대신에 뒤에 밀리지만
한번 이제 테마로서 선택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간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빨리 올라가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신선하잖아요. 아, 재료도 그렇죠. 신선하고 그다음에 또 종목도 신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네. 새로운 가격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당장에는 여태까지 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새로 발굴되는 네, 거 네. 근데 새로 발굴되면 빨리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그쪽 좀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그렇죠. 예, 예, 예. 자, 이제 저희 어떻게 하다 보니까 4분기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그리고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간략한 전망, 또 뭐 종목 업종 고르는 데 있어서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는데 10월만 한정해서 네. 변동성이 여전히 좀 있는 구간이라면 이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또 11월, 12월 그 이후 내년까지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아무튼 어느 정도 박스권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게 참 사람을 굉장히 속이기에 좋죠. 네. 왜냐하면 박스권 그에서 만약에 2,400포인트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야 드디어 이제 또 그렇죠. 새로운 상승이 시작됐다 네. 이러면서 이제 덤비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면 어떤 종목을 갖고 하겠습니까? 원래 올라갔던 종목을 가지고 또 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박스권 내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면서 지금 내려오는 형태가 되기 네. 때문에 잘못하면 상당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맞아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 박스권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위로 올라가서 2,400을 넘고 그러면 그때는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2,3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거나 2,300포인트 부근까지 오게 되면 그때 정도에는 일단 매수를 하시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서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서 네. 이런 형태로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네. 과거에 지난 6개월 동안 왔던 것과 조금 다른 형태의 시장이 10월 달에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10월 달은 여러 개가 많이 엮이잖아요. 기존에 왔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고 그다음에 현실이 그게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가보려고 네. 하는 심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보셔야죠. 관해서 이제 중심은 지수는 박스 안에 있다. 예, 거기서 그렇죠. 이제 내려갈 때 잡되 박스 이제 그 중심을 이탈해서 좀 내려갈 때 잡되 이제까지 끌어왔던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위주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10월장 시작하면서 또 이런저런 조언들 많이 들었어요. 뭐 물론 시장을 보는 시각은 워낙 다양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분은 저런 근거로 시장을 이렇게 보시는구나 라는 부분 늘 좀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저희 또 오늘 확인을 해봤네요. 또 좋은 시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